지난해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됐던 완주 바우베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조선 후기 종교 박해 사실을 드러낼 사료가 일대에 남아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30년의 안식을 마친 뒤 지난해 9월 모습을 드러낸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 유해가 발견된 이곳은 한국 천주교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현 그리고 윤지연 이 세 복자의 유해가 또 유물이 우연하게 발견된 곳입니다. 정말 한국 천주교에 또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게 했던 문화재청사나 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5월까지 이 일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완주 바우베기에서 발견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이곳에 처음 묻혔는지와 인근 초나미 성지 일대에 추가로 묻힌 유해가 있는지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추가적인 순교자 군인의 유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토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지금 발견된 순교자분의 유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료가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 천주교회사는 곧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한국 천주교의 유적과 유물은 이미 우리 문화재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초나미 성지 내 순교자 유한검의 생가 등 전북 지역 주요 종교 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